손목 윤활막염은 주로 손목 주변의 힘줄과 그 보호막인 힘줄집의 염증을 말합니다. 이는 반복적인 사용, 특히 손목을 비틀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산모에게서 자주 발견. 또한 류마티스, 통풍도 힘줄윤활막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손목 건초염은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돌리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손목, 스포츠, 특히 컴퓨터 사용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. 통풍, 류머티즘, 갑상선 문제 등의 질병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손목을 굽히거나 젖힐 때 통증, 손목 사용 시 힘듦 등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치료는 휴식, 도수치료 등 비수술적 방법으로 염증과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 심한 경우에는 PDRN 주사가 도움이 됩니다. 염증을 가라앉히고 상처를 재생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. 주 1회씩 6회 주사합니다.